반갑습니다. 저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작은 동물병원 이솝 동물메디컬 원장 황재민입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대개 강아지와 고양이와 같은 이제 반려동물 이외에 자그마한 소형 동물들, 예를 들면 파충류 또는 앵무새, 그 외에도 토끼 같은 동물들도 특수동물의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. 토끼 그럼 먼저 볼게요. 네.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. 네. 네, 거친 수포음이나 그런 건 들리진 않습니다. 아기가 많이 놀라서 맥박수가 되게 빨라요. 이처럼 네. 옆으로도 찍고 또 이렇게 눕혀서도 찍거든요. 일단 기관지 쪽은 큰 문제 없고요. 배도 깨끗한 편이에요. 토끼는 일단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. 그리고 포식 동물이라서 기본적으로 온순해요.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단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. 귀가 이렇게 쫑긋하게 크게 생겼잖아요. 소리에 예민합니다. 그래서 조용한 환경, 그리고 조금은 어두운 환경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. 또 초식 동물이라서 장이 길다 보니 장에 가스가 차거나 풀을 제대로 먹어주질 않으면 이제 고창증이나 또는 털을 그루밍을 하면서 많이 먹다 보면 위에 헤어볼이 생기기도 합니다. 딱딱한 헤어볼이 생기면 이 아이들이 배도 많이 아파하고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변도 잘 못 봐요. 적절하게 주사치료나 뭐 수액처치 그리고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기도 합니다. 네, 제가 이곳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강아지, 고양이 이외에 다양한 동물들이 병원에 종종 내원하곤 해요. 대략 비율로 보면 전체 환자의 30%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많이들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우연히 외국에서 몇 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커다란 비단구렁이 그리고 원숭이를 키우게 됐었어요, 집에서. 그리고 앵무새도 키워봤었고, 물론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어서 키우게 됐는데 기르면서 많은 매력을 느꼈고, 그걸 계기로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잘 돌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앵무새, 말하는 앵무새를 키웠는데 제가 교육을 잘 못해서 그런지 말을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고, 네,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그럼 체질을 볼까요, 어머니? 네. 분변검사상에서 원충이랑 내부 기생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분변검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아, 변을 봤네요. 네, 이걸로 분변검사 할 수 있어요. 얘들은 총 배설강을 통해 소변이랑 대변을 함께 봅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대변 부분만 취해서 세균이 있나 없나를 볼 거고요. 어떤 종류의 세균이 나오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. 새들은 소변 내에 정상적으로 이제 요상결석이 있거든요. 네. 네. 기존의 병원 새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셔도 되겠고요. 네. 여기 뭐 분변 상태라든지 소화기 증상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, 어머니. 네. 아무래도 치료 과정이 조금은 어렵고 동물종 자체가 희소하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반려동물에 비해서 특수동물들의 진료 미숙가가 두 배 정도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. 고슴도치와 같은 설치류는 수명이 짧다 보니까 길게 한 2, 3년 정도 애기들이 저희 반려가족과 더불어 살 수가 있는데 한 살만 지나도 노화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.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 안에 종양이 생기거나 피부 쪽에 혹 같은 게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수술적인 제거나 주사처치 그런 부분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치료를 이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보호자님 사정상 그럴 때 마음이 아픕니다. 반면에 이제 가족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아이가 치료가 잘 되었을 때 보호자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, 이젠 특수동물도 소중한 가족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특수동물을 쉽게 입양을 해서 키우시다 보면 그 아이들이 아프거나 국내 환경이 실제 서식지 환경과 맞지 않아서
질병에 걸려서 또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들이 꼭 반려동물, 특수동물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.